아니 형 유튜브 보셨어요? 건축한 무기로 싸우기 영상 찍었었잖아요. 우리 건축한 무기로 싸우기 챌린지 영상. 그 조회수가 52만이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재밌게 봤나 보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거는 녹화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는 콘텐츠였다. 문제가 뭐냐면 석탄이가 건축을 잘 못해. 예? 녹화 멤버를 방어버려. 아니야. 아, 제가 그래도 키트는 잘해요. 이번에는 키트를 건축하는 거 어때요? 키트 건축? 나 근데 진짜 사기적인 키트 건축할 거야. 너네 나 절대 못 이겨. 아니 형뭐 사기적이에요? 맨날 날먹만 하시면서. 내가 무슨 날먹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제가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축 시작합니다. 자, 건축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리를 해야 돼. 이것이 도대체 뭘까? 형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엘더트리 건축 끝. 아, 이번에는 나 건축 진짜 제대로 잘해. 걱정 마. 나 진짜 완전 사기적인 키트를 똑같이 건축해줄게. 내가 건축의 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풍입니다. 오늘은요, 건축한 키트로 싸우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이 석탄님이 건축을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키트를 아주 멋있게 건축이 돼서 모두가 알아본다면 그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탄님은 네. 건축을 진짜 너무 못하세요. 인정 못 받으면 본인 노키트로 게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일큐님,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짜증나게. 아, 저는 건축에 살아있는 전설. 아, 이제 이 작품은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아주 멋들어진 키트 건축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자. 야, 들어가자. 인트로 따단다다다다다단. 방태풍의 로블록스. 다리 부분을 만든 것 같거든요. 아주 느낌 있게 일단 여러 가지 세 가지 색상을 좀 조합을 했습니다. 박교님, 혹시 느낌 오시나요? 벌써부터요? 일단 다리가 짧은 게 뭐인지 모르겠거든요. 다리가 짧은 게 마치 석탄이의 실제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저 현실에서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난알수 있어. 너는 키가 작다는 것을. 아, 저 큽니다, 생각보다. 아니, 석탄님,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현실에서 보시죠. 아, 악마 그냥. 이거 바바리아 같은데? 뭐지? 바바리 맞는데요? 바바리안 특 우통 벗고 있음. 아, 형, 알겠다, 형, 이거. 형, 이거 아레스다, 아레스. 아레스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레스가 살짝 그 다이아를 들고 다니거든요. 머리가 몸의 오른쪽에 있음. 뒤틀린 아레스 느낌이다, 뒤틀린 아레스. 완벽. 아, 하나가 짧은데? 완벽. 일단 이거는 어디에서 봐도 아레스기 때문에 아레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이 아레스처럼 생겼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1Q는 아레스 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 다이너마이트가 뭐지? 석탄이, 아니 석탄이 몸에 등에 다이너마이트가 붙어있어. 아, 형,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욕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저와 1Q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입시다. 다리가 상당히 기네요. 아, 이건 저처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형, 그러니까 저게 지금 스폰지밥인 거죠? 저 스폰지밥 맞잖습. 역시 세모바지 스폰지밥이다. 세모바지가 아니라 너처럼 네모난 얼굴에 네모바지 스펀지밥이야, 이 멍충아. 형, 네모난 얼굴은 제가 원조인데 고소해야겠다, 스펀지밥. 그 말은. 아, 이제 부금으로는 뜬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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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스케 좋스케. 또 나 그거 구렛나룻이야 혹시? 뭔가 레시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냥 레시가 아니라 그 양봉가 닮았는데. 경마장 가면은 말 타시는 분들 있거든요. 오케이, 너 경마장 가봤어? 네, 말 타러 가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경마장이 아니라 승마장.
아 경마는 도박하러 가는데야 승마는 말 타러 가는데고. Later. 그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게 비키포인 거죠? 모자와 벨트, 머리카락, 심지어 자켓 하고 신발까지 표현하는 석탄이의 노력을 인정해서 이번만큼은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시가 또 석탄이의 페이버릿 넘버 원 키트죠. 석탄님의 레시 건축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악두님의 차례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의 건축물을 까내리면서 본인의 건축물은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됩니다. 건축 시작해 주시죠. 저는 그 누구보다 잘 만들 자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눈사람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그쵸. 바로 그냥 겨울이 지나버렸지만 다시 눈사람을 만들어버리는. 다 건축했습니다. 뜨거운 남자인 1퀴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눈사람 캐릭터나 프로스티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스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있던 눈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프로스티 키트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악두님은 프로스티 키트를 허용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건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저의 건축물입니다. 오늘은 키트를 건축하는 거지 배리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키트가 안 보여? 이 건축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그 키트랑 똑같이 생겼어. 배도화질 하면서 이런 키트를 본 적이 없는데. 나 느낌 알겠다. 그 세부 효과를 감춰! 정답은요 스모커 키트입니다. 은신한 스모커 키트. 왜냐 건축을 하기 싫으세요? 은신한 스모커 키트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키트 스모커 키트인 거 인정합니까? 꼬덕꼬덕꼬덕꼬덕. 다들 고개를 엄청 열심히 흔드시면서 인정을 하고 있네요. 자 이로써 저는 스모커 키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은신한 스모커 키트로 모두를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가자! 드가자! 풍선 써서 살아버리기. 아 팀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안녕하세요. 뭐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일큐의 사랑. 5 minutes later. 바로 그냥 이지하게 이겨보자 악두야. 차가운 도시남자 레스코 스모크범 그냥 바로 사주고. 이 스모크범이 사귄 게 뭐냐 그냥 바로 은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저도 은신하고 띠변의 발자국도 안 보여요. 아 진짜? 예. 아 스모크범 바로 그냥 은신. 발자국 보이는데? 어이가 없네. 칼을 들고 다니시면 보이죠? 칼을 들고 다니면 보인다고? 죽어라! 스모크 블록하고 칼을 이렇게 드니까 아 칼을 드니까 보이는구나. 칼을 이렇게 들잖아 일단. 어그인데 석탄이 다 검임. 석탄이 벌써 다이아몬드 검이야? 예, 형 근데 갑박어. 오이씨 아니 너무 아픈데? 에이. 뜨거운 시골 남자의 파워인가? 베이스에서 점수하고 있는 1큐 눈덩이로 맞춰버리기. 아무튼이야 클러치 해버리기 쓱쓱쓱 침대 똑똑. 마이크 건축 왜 짠지다 왜 마이크. 이제 클러치는 안 통하죠. 바로 그냥 우리는 에메랄드가 많지. 땡큐. 어 형 형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이거 끌린다. 네 그래 내가 끌렸어. 바로 이제 거리 유절. 날먹하려 한다. 아 그게 프로스티지. 이게 프로스티거든. 바로 그냥 철을 안 쓰고 눈덩이를 얻을 수 있는. 에이 다이브강 컴온. 오케이 오케이 나니? 왕이 앞에 쓰지 마라. 아 잠깐만 야 나 혹시 바피드야 잠깐만. 아 까비. 이제 이 작품은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건데 넷이 왜 한 거야? 석탄님 팀 침대를 깨러 갈게. 오! 안 끌리지! 절대 안 끌리지! 절대 안 끌리지! 무빙! 끌렸어! 아! 절대 안 끌려! 오! 블록 컨트롤러 살아버리지! 꺼져! 아! 아! 에이! 아! 석탄아 우리 한번 PVP 한번 해볼까? 그럴까? 야 석탄이 레시 엄청 잘해. 봐봐 너 떨어진다. 석탄이가 방심한 틈을 타서 침대 아!
건대기 집 앞에 오지 마라! 아 잠깐만 얘가 아레스 너무 아픈데? 제가 도망가. 건대기 집 앞에 오지 마라! 아니 아레스 참 진짜 아파. 피가 그냥 쫙쫙 따라. 아레스가 좀 뜨겁긴 하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1Q의 사랑. 앞뒤 안되겠다. 내가 스모크범으로 은신을 하면 블럭 설치를 못하니까 네가 블럭을 대신 설치해주는거야. 어 이거 좋은데요? 그 전략으로 가자. 자 은신! 어휴 1Q가 너무 세다. 진짜 RS 잡아버리게. 일단 RS 1Q 앞에 쓰지마. 어? 잠깐만 도망갈래. 잠깐만 이겨라! 나도 죽였다! 아니 RS 참 진짜 너무 아파. 내가 엔더펄을 던지자마자 스모크 밤을 먹어버리면 이제 완벽한 은신이 되는 거지. 바로 그냥 보여줄게. 엔더펄을 기지에다가 숨과 동시에 스모크 뽕을 이렇게 딱 먹어버리면 바로 그냥 여기 클러치 자리로 와버리면 그치. 너가 거기서 어그로를 끄는 동안 나는 뒤에서 바로 그냥 침대를 딱딱딱딱딱딱딱딱. 아, 네. RS 창도 이제 안 되지. 이거는 일로 와. 네가 RS 신팀! 신의 힘! 신의 힘! 아 진짜 너무 세다 신의 힘. 빠르게 3티어를 찍으니까 아 게임이 너무 편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렇다를 볼 수 있는 것에 볼 수 있는 것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 꺼져! 네가 레스를 끄는 동안 나는 그냥 활로 떨궈버리지. 1Q가 저기서 아래쪽 노리는 동안 나는 오호. 쟤네들 원거리로 쇼프 치려고 해. 야비하다 야비해. 상당히 아파. 바로 그냥 그치만 나한테 어? 블루 이끄고 어? 나는 풍선에 서서 살아남지. 이거 매드무비 시작하는 건가? 블럭이 올라가면서 가면서 바로 그냥 끌려버리기. 페이크다이. 일단 둘 다 반응 속도 보소. 그치만 아! 내가 좀 더 실력이 한층 더 위라는 거. 수단이가 풍선 쓸 때 눈도기로 맞추려 했지만 어 맞췄다 눈도기 맞췄다. 어, 맞으면 1Q가 지원 사격으로 올 수도. 아니 나 그 지원 사격을 아 돌격적인 힘! Under the sea. 내가 스모크 범으로 은신을 해가지고 뒤치기를 해야겠어. 그냥 불사조 마루코 느낌으로 바로 그냥. 안돼! 말도 안 된다고! 헬로 가이즈 말고 또 마이 마인크래프트 렛츠 플레이 또 데뷔하기. 어 형 피해 와 피해버리기. 오소이 느려. 오소이 어 패스트. 어 형 저 배드워시하면서 윈드 처음 써보거든요. 윈드 좋아. 어 형 너 왜 바닥에 떨어져? 아 형 윈드가 그 공중에서 걸어다니는 거 아님? 그건 클라우드임. 아 그러? 아니 헷갈리잖아. 형 똑같아. 바람 일로와. 오 아프다. 안녕하세요. 지원 사격 바로 그냥 피해버리게. 석탄이 딸피 피해버리게. 석탄이 딸피야. 왕의 힘. 아 오케이 일단 석탄이 잡았다. 나 지금 피가 얼마 없거든. 오케이. 아 이거 나한테 오 아파 왕의 힘. 바로 피해버리기. 왼쪽, 오른쪽, 오른쪽인데 오른쪽인 척하면서 사실 오른쪽으로 더 가면서 왼쪽인 척하면서 야, 도망가, 다시 도망가. 여기다 딱 써버리고 한 대 맞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엔더펄 딱 써가지고 가까이 가지고 일로 와! 오! 떨어졌어. 여기서 어! 잡았다! 안 되지. 첫 번째 판은 차가운 도시 남자의 보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Q님은 과연 두 번째 판에 어떤 키트를 건축을 할까요? 됐다. 오 1Q님 설마 이 귀염귀염한 스피릿 캐쳐? 예 전설의 스피릿 캐쳐. 오 진짜 느낌 있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1Q는 자기의 시그니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페리처럼 너무 귀염귀염하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석탄님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쟤 또 왜 죽어? 완성. 오, 이렇게 못생겼으면 아마도 이거는 베이커 키트?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베이커 키트를 인정하기 싫은데 노력을 봐서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코스염이 갈매기. 베이커 키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 일단은 저는 바로 그냥 이지하게 어렵지 않게. 짜잔. 이거 설마 룸앤검이야? 당연하죠. 어, 이거를 룸앤키트로. 이거 진짜 충격과 공포입니다. 이렇게씨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까? 아, 저는 인정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아, 형, 형 그러면 저를 보세요. 형 룸앤키트 만들었어요. 어때요? 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칼을 만드는 노력을 생각해서 그냥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찝찝하네요 진짜 아쿠님. 자, 이제 제가 건축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이상한 거 건축하실 건데 이거 바닥 잔디잖아요. 그냥 이거 갖고 에더트리 완성했다고 하시죠. 아이, 누구를 날먹 유튜버로 보나. 나 그렇게 날먹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야. 가서 감상해. 짜잔, 이 나무가 제 건축. 그래도 엘더트리의 특징만은 잘 살려냈다 해가지고 인정합니다. 나무검에 이끼 낀 것처럼 생겼어요. 편집자야, 나무검에 이끼 낀 거 한번 지금 편집으로 넣어볼래? 자, 어? 게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차가운 도시남자 우리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 누가 크리스마스 엘더트리 스킨을 낀 강태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 누가 오줌마... 아니, 얍도 고급적인 단어로 바꾸자. 노상방류. 자, 내 피는 업그레이드 됐다. 엘더트리로 쉽게 이기는 법. 최대한 빨리 에메랄드 먹고서 다이아칼 사는 거죠. 레이테오. 앙키 뭐지? 오케이. 바로 그냥 초반에 이렇게 다이아칼을 사주면 이제 그 누구도 다이아칼을 든 엘더트리를 막을 수 없지요. 우리 아무도 못 막은 이거 진짜. 나 벌써 피가 189야. 야, 엘더트리 하는 애들 특징. 하루 종일 체력만 먹음.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나야. 내가 도와줘 갈게. 쟤 누구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석탄이 진짜. 난 바로 여기 뒤에 있는 1큐. 안녕하세요. 어둠의 스피릿. 아, 떨어질 뻔했어. 와. 안 되지, 안 되지. 그 누가 다이아칼을 든 강태풍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게 나야. 아, 형, 잠시 우리 베이스 와보세요. 루벤의 좋은 점, 상자 안에 루벤 겁을 다 넣었다. 야, 안 넣어진다. 그거 원래 넣어지지 않았어, 루벤 겁? 이거 원래 넣어졌는데? 내가 정말 유용하게 쓰던 버그였는데. 바라 스피릿! 일로 와라. 7 데미지! 7 데미지! 안 되지, 안 되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형!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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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요. 하늘에 나는 나무다. 허허, 이게 바로 엘더트리다. 얘네 그냥 바로 그냥 스폰킬 갈까요? 일로 와, 일로 와. 가시죠. 그 누가 체력 이렇게 많은 엘더트리를 잡을 수 있는가. 나 일로 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스폰되는 장소에서. 얘네 벌써 3티어야! 얘네 기지 먹어! 오오오오오. 맛있다!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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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이게 로운다요! 저 각성 있다, 여기 각성 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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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우리가 그 누구보다 세. 그치, 그치, 그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나 여기 이쯤에서 이제 나도 에메랄드를 좀 더 먹어가지고 에메랄드 칼을 사야겠어, 이제. 어, 형, 형 뒤에 베이커 따라간다. Hello. 베이커 일로 와, 베이커 일로 와. 야, 근데 우리 너무 뚜벅여가지고 베이커 못 잡을 것 같아. 아니요.
룸에는 바로 그냥 원거리. 와, 룸엔 원거리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스틸이 좋은데? 8 데미지가 뭐냐, 03티였는데. 아유, 스붕아. 나 지금 체력이 483이다. 에더트리 카운터 석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카운터를 잡아. 야, 이거 안 나가지 일로. 너무 커져서. 어, 나가졌다. 강태풍 뚱땡이네, 뚱땡이. 넌 못 지나간다. 안 들어가죠, 씨. 체력 왜 안 들어가죠? 이거 돼. 체력이 너무 커. 체력을 채워야 돼. 지금 저 있는데. 도망가. 나이스. A few minutes later. 넌 못 지나간다. 저 엘더트리 왜 이렇게 커요? 일로 와. 아, 막상 완전 쪼꼬미네, 쪼꼬미. 칼도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 일로 와. 아이, 피하기? 아, 자꾸 피하기. 도망가. 아, 잠깐만. 좋은 등장. 제발 날 살려줘 악트. 도망가. 엿, 도망가. 골든 애플. 위로 겁나 올라가기 스킬. 어, 형. 나 이제 다시 체력이 쳤으니까. 뚱. 하늘에서 떨어지기. 나 일로 와. 나 진짜 애들들이 진짜 석궁한테 안 돼. 나 진짜 죽고 싶지 않아. 하이. 안 돼. 아, 예스. 엘붕이 어떡하냐. 스피릿 괜히 만들었다. 스피릿 진짜 구리지. 이 키트인가? 넉백이 좋다 그것도 아니야. 데미지가 높다 녹아빠도 못 죽여. 싸다 그것도 아니야. 그럼 스피릿을 왜 만든 거야? 엉키지 않는 낭만. 어, 잠깐만. 야, 나 이거 한 대 맞으니까 이제 피가 완전 빈사 상태 되는데? 너무 사기잖아. 야, 그만 때려. 아프잖아. 헤이. 하지만 둘에게 뭐가 있다? 자원이다. 자원이 있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자원. 왜요? 스타니가 인챈트를 열었거든요? 스타니 파보를 맞았는데 50피가 달았어요. 아니. 그냥 우리는 가망이 없어. 아니야, 가망은 만들면 돼. 저쪽 팀에도 구멍이 있어. 석탄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구멍 1큐가 있단. 시간 끊어줄게. 왜 스피리 왜 좋아? 뭐가 좋아? 쓰레기 키. 개발자한테 따져야 돼 이거. 안 되겠어. 지하로 가서 적기지로 이제 몰래 침투하는 거야. 악두야, 너가 중앙에서 어그로 끌어줘. 야, 스파나. 아, 뭐야. 아, 형 어그로 다 끌었는데 왜 침대로 못 끼셨어요? 나에겐 계획이 있어.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아주 높이. 그리고 이 아주 높은 곳에서 저 기지를 향해 엔더펄을 던져서 한 번에 침대를 깨러 가는 거야. 엘더트리 상륙 작전! 뭐야. 맞으면서 침대 빨리 깨기! 못 깨기. 그냥 토끼 살걸. 1분 뒤에 침대가 깨지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피지컬밖에 없어. 압도적 피지컬로 이건 승부를 해야 돼. 압도적 피지컬 갤러리 우마게임 우승자 출신 김학두. 뭔 소리야? 일큐 일로와. 너 내가 무서운가? 아니 쟤 또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일로와. 그 누구도 날 잡을 수 없어 쌤. 아니 왜 도망만 다니냐고. 맞서 싸우라고. 그것이 스피릿이니까. 필요 없다. 속공 맞으니까 또 반피가 됐는데 거의? 이쯤에서. 야, 그럼 갑옷이 제일 약한 석탄이부터 잡자. 어, 형 죄송해요. 나 죽었어. 악대, 악대 넌 이길 수 있어 진짜. 넌 지금 스피릿의 벽을 뚫어. 역시 벽을 무시하는 키트 스피릿. 그리고 스피릿을 무시하는 키트 베이커. 아, 이거 엘더트리 진짜 너무 똥 아님? 그니까 날먹하지 말고 제대로 하셨어요 저 형. 아, 다음부터는 제대로 좀 건축을 해야겠다. 아, 이거 오바다. 아, 진짜 이렇게 패배하다니. 우리가 시골 남자한테 졌어. 역시 스피릿의 시대는 반드시 돌아온다.